난 사람을 죽였어. 내가 사람을 죽였어.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. 나는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갔고 하루하루를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고 있었다. 나는 이 살인이 진정 나를 위한 행동인 줄 알았고 모두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다. 경찰 아저씨,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.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. 어느 날은 경찰서에 가서 내 죄를 고백했다. 순간 경찰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조사가 끝나자 날 그냥 집으로 데려다주고 어느 한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. 전 범죄자라고요. 사람을 죽였어요. 이 손으로. 바로 이 손으로. 전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. 거참, 아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시라고요. 경찰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날 바라보고 나갔다. 나는 이해가 안 갔다. 난 사람을 죽였고 그건 당연히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. 또 다른 하루는 정신병원을 가보기도 하였다. 의사는 날 정신병동에 쳐넣으려 했고 나는 그걸 뿌리쳤다. 내가 원한 것은 속죄였지 감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혼자 있는 나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.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날 버리고 떠났다. 심지어 가족까지도. 아마 내가 사람을 죽였기에 나를 무섭다고 생각했겠지. 하루를 힘들게 살고 그나마 평온할 수 있는 잠을 자면 꿈에 내가 죽였던 사람들이 남아서 말을 한다. 당신이 날 죽였어. 나에겐 내가 키워야 할 딸, 어제 태어난 아들도 있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었어. 우린 모두 너를 저주해.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 보면 등에 식은땀이 나 있었다. 나에 의해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다. 안 돼.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. 너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. 내 손에 의해 죽어가던 자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잘린 다리 없이 손 힘으로 앞으로 나가던 자들을 내가 죽여버렸다. 경찰마저 내가 속죄할 길을 주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마지막 방법을 하기로 하였다. 마지막으로 양복을 입고 손엔 예전에 호신용으로 산 권총을 가지고 소파 위에 앉았다. 이 일을 하기 전 예전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. 너는 영웅이 아니다. 단지 살인마일 뿐이지.
그래도 너는 영웅이었다. 적어도 넌 그렇게 생각했기에. 권총을 마지막으로 당기기 전에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사과를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.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오늘 새벽 6시 갑작스런 총격이 일어나 마을 일대가 소란스러운데요. 이 일은 전직 군인 월리스 일병이 이른바 PTSD란 전쟁 후유증으로 그는 군 복무 당시 폭격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... 아직도 당신이 영웅 같다고 느껴지십니까?